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영상권이고요. 한 7도? 7도? 아니야, 한 4도 정도 되나요? 지금 베란다 온도가 6도입니다. 아, 지금 요렇게 얘네들 이제 이꼬지 원래 어저께 물 주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일이 많다 보니까 물 주는 걸 깜빡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꼬지에 물을 이틀에 한 번꼴로 준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주 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꼬지는, 뿌리가 아직 이제 파종해서 그 씨앗 발아 하는 그거 보면요. 물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물을 요렇게 정도로 주는 거는요. 바람이랑 햇살에 요 정도 물은 금방 말라버려요. 한 어느 정도까지 마르냐면요.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 요게 요 병이 350인가? 요게 350에서 35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물을 여기에 입구지 있는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2분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배고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뿌리를 건드려서 심어놨기 때문에. 뿌리를 건드려 놓으면 아무래도 뿌리가 활동을 잘 못하죠. 그래도 물을 줍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쪽에 아이들,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요렇게 이꼬지한테 물을 줘도 금방금방 말라요. 특히 얘네들이 뿌리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물이 마릅니다. 얘네들이 자주 먹어요. 그리고 많은 애들이 한 번에 이 물이 여기 통해서 주는 걸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요 가짓수가 각각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조금씩밖에 못 먹는 거죠. 어저께 여기 있는 아이들 햇살 적응해서 바깥으로 저쪽에 미인들 종류들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요. 다시금 얘네들을 내놓았습니다. 새로 들인 아이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창종류 위주로 많이 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도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바깥에 저쪽에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려고요. 나중에 시간이 더 늦어서 햇살이 너무 뜨거워지면 지금도 햇살이 좀 뜨겁습니다. 지금 오늘은 구름이 껴서 해가 없는데요. 햇살이 뜨거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아, 얘네들 더 여기서 적응을 아무리 해도 그쪽에 가도 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없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내놓았습니다. 토스카넬리 이 아이 친구 주려고 샀다가 친구가 토스카넬리 있다고 해서 다시금 제가 키우는데요. 요 아이 꽃대가 농장에서 있다가 와서 그런지 꽃대가 어마무시하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는 꽃대가 아직 올라오지 않습니다. 추워요, 꽃대 올리기에는. 그리고 여기 지금 얘가 애기소라인데요. 얘가 좀 목대 있는 데가 밑에 보니까 하엽이 너무 많이 져 있더라고요. 그저 안에 갇혀서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줘야 될것 같고요. 얘는 여기 자리에서, 다른 아이들은 한 5일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얘는 여기에서 좀 있을까 해요. 그리고 여기 지나다 보면 간치가 있는데요. 아, 간츠, 얘가 아무래도 목대를 한번 잘라줘야 될지, 지금 너무 보기에는 튼튼한데요. 얘가 무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러다가 갈까봐 좀 걱정되긴 해요. 밑에 입장이 지금 말라갑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말리는 건지, 문제가 있어서 말리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은 정말 이뻐요. 제가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 이쁜 얼굴을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들 다, 얘도 지금 수영이, 마음대로인데, 얘도 분갈이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타기도 타고, 애가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창 아이들 이제 관리를 다 들어가고 나면, 관리라고 해봐야 햇살 적응인데요. 여기 안에 있으면 저렇게 뒤집어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이쁜 아이들보다는 못난이 아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안에 있으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됐던 아이들. 그래도 여기에 있던 요 아이 뮤엘렐인데요. 요 아이.
아유, 얘는 원래 건강미가 넘쳐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얼굴 하나 주리지 않고, 하엽 하나 제대로 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좋았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잘 커주는 아이죠. 요렇게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의 아이도 새로이 내놓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관리를 못 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빨리 여기서 햇살 적응해서 중간층으로 가게 되면 햇살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이뻐질 텐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꼬지로 키웠던 명월인데 제가 이쁘다고 해놓고서는, 요렇게 초록초록한 초록둥이로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도 제 눈에는 너무나 이뻐 보입니다. 파랑새도 지금 많이 초록둥이로 왔습니다. 요 아이도 안에서만 너무 있어가지고요. 물을 한번 흠뻑 줬더니 물 반응을 너무 잘했나 봐요. 물을 거진단 다 빼버렸네요. 요런 아이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게요. 얘네들은 바깥에 다시 나가서 바깥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금방 물이 들어옵니다. 스윗캔디랑 마카데미아랑, 여기 흑개리도 보이네요. 그리고 저쪽 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간주도, 올해는 조금 몸이 좋아질 건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좀 튼튼해진 것 같기도 한데, 요번에 노숙을 잘해서 얘도 입장을 좀 많이 만들어내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을 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요 아이들도 바깥에 생활을 해야지 이뻐지는 거니까. 바깥에 햇살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네들이 햇살이 별로 안 필요하는 애들도요, 바깥에서 이렇게 키우고 바람으로 키우잖아요. 어느 정도 햇살을 두고 키우면 너무나 잘 커줍니다. 이쁘게. 아유, 너무 이쁩니다. 얘네들 이런 아이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쁜 아이 같아요. 여기도 앞쪽에도 지금 다 요만큼 내놨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바짝바짝 땡기면 될것 같아요. 한두 개, 세개 정도는 더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햇살 적응을 한 얘네들은, 오늘 내놨으니까요. 주말이나, 이쯤에 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굴이 말이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대로 잘 참아준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정말 기특해요. 제가 희성에 얘를 세단 앞에 있는 머리를 똑똑 끊어서 줘서 이 꼬치 반 위에다가 그냥 올려만 놨는데요. 뿌리를 내리고 단수가 높아져서 얘네들을 합식해 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체의 모습으로 너무나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우,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꼬치 이 아이도 계속 안쪽에 있었는데요. 제가 선반을 쓸 수가 없지. 먼저 목욕탕 의자를 밟고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안에서만 있다가요. 오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여기에서 계속 지낼 거고요.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런지 더 이뻐 보입니다. 내보내기 전에 물 한번 양껏 주고요. 양껏 주고요. 여기 있는 이꼬지 러블리 로즈 있잖아요. 시간 날때큰 분으로 좀 옮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렇게 작게 키우는 모습을 보면 이뻐서 또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아, 요 앞에 있는 아이들 화분이 너무 꽉찬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자라는 걸 멈춤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상태에서 크던지 아니면 얼굴을 줄일 것 같은데, 화분갈이를 해서 좀 키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키울까 너무나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 들여놓고 원래 자기 자리로 가기 전에 물을 주려고 물을 안 주고 있었는데 아이고 힘듦이 있네요. 그리고 마가렛금의 생장점이 이렇게 까뭇까뭇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생장점에서 병이 나지 않았을까 해서 제일 심한 아이를 한번 오늘 꼬집기를 해봤는데요. 목대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도 생장점이 까뭇까뭇한데요. 한번 가만히 놔둘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그냥 건들지 않고요. 요 아이만 한번 꼬집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꺼내놓은 지좀된 저번 주그 목요일인가? 그때쯤 꺼내놓은 것도 있고, 화요일쯤에 꺼내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보고 요번 주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나 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좀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서요. 요 아이들을 자기 자리로 찾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며칠 바깥에 있었다고 요렇게 색깔물이 다르죠? 아우, 그러니까 확실히 다육이는 지금 입김이 나옵니다. 햇살이 뜨지 않으니까 또 제가 추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다육이들이 너무나 이뻐진 상태입니다. 저쪽에 진열해 놓는 자리, 어저께 내놨던 아이들도요, 하루 바깥에 자기 자리에 그냥 놔뒀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뻐진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아이들도 다 내놓았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여기 루비파인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바닐라비스하고만 다른 쪽에 보낼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키울 아이들입니다. 아, 물 주고 밖에 내보냈어요. 오늘도 4개를 정리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1개, 2개, 뭐 4개, 10개 하루에 한 20개씩만 정리를 해도 일이 그렇게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해리와슨 이쁘진데요. 너무 이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대가 너무 안 이뻐서요. 낮춰줬어요, 다시금. 그랬더니 다시금 심어준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수영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는 다시금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희들 키우는 분들의 눈에 이쁨으로 보답이 안 되면요, 이 아이는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죠. 관리가 안 돼서 자꾸 눈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화분을 계속 제가 뭐 3년, 4년 오래도록 키우면 이쁘다를 고집을 하지 마시고요. 보기에 수영이 너무 안 이쁘고 그러니까 제 눈길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화분갈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안에 있을 때 되게 얘가 스텔라인데요. 안에 있을 때 되게 말랑거리더니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밖에 나오니까 입장이 단단해집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자를 이쪽으로 옮겨놨고요. 여기 잠시만요. 라지아가 금을 저쪽에서 햇빛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서요, 이쪽에 내놓았습니다. 라지아가 금은 겨울 동안 얼굴을 절대 줄이지 않는 라지아가 정말 대단하죠. 얼굴이 입장수가 줄어든다던가 하엽이 많이 섰다던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물을 제가 제일 잘 챙겨주지 못하고 딱 한 번 챙겨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왕성한 세력을 보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얼굴을 줄이지 못한 관계로 여기에서 못 벗어나네요. 아니면 밑에다 내려줬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얼굴이 풍성하죠? 이 아이는 얼굴을 자꾸 들어올리기도 힘들어요. 들어올리면 얘가 옷을 벗어버려서 화분이랑 얘랑 분리돼 버리더라고요. 흙이 하나로 합쳐졌나 봐요, 완전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화분갈이를 이때 해주면 다시 얼굴을 키운다고 더 커지겠죠. 이때는 안 해주고 기다려줬다가 이 아이가 단단해지고 더 얼굴을 좀 줄였으면 하는 가운데 있어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뚱뚱한 입장이 가져야 돼요. 입장은 많고 좀 입장에 살이 많이 빠진 택입니다. 살을 부지런히 한번 오래 이렇게 돌려볼까요? 오래 살을 찧어볼게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이쪽이 더 이쁜데, 이쪽이 더 이쁜데, 너 좀 돌아가 봐. 아이고, 잘 안 돌아가요. 라자아가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쪽에 내놓기 위해서 싱크대에서 물 주는 걸 찍어놨거든요. 그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치스도 똑같이 얘가 홍미인이랑 비슷하게 목대를 키웠습니다. 얘가 이렇게 목대가 없었거든요. 요거보다 목대가 이만큼이 없었고 여기 아가들은 얼굴을 땅에 가까이 대고 있었는데요. 언제 이렇게 커졌나 모릅니다. 얘를 다시금 심어줄 때 목대를 좀 약간 주저앉혀서 이게 그러니까 좀 밑으로 내려 심어서 얘네들 목대를 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분갈이는 지금 안 해줄 거고요. 올해 그냥 잘 물 관리 잘 해줘서 얘도 아메치스도 자구를 잘 달아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얘가 우리 집에 와서 자구를 달아준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고요. 어쩌다가 입장이 떨어져서 이꼬지 된 아이들은 좀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입고지판에서 키우다가 어느 분한테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눔을 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아이 아메치스 입고지 정말 잘 되고요. 여름도 얘가 여름을 잘 버틴다고 해요. 여름을 나쁘게 싫어라 하지 않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아메치스라고 하는데요. 아, 저는 뭐 그냥 미인들 종류는 다 그럭저럭 지나가서 잘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얘가 잘 있어준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메치스도 제가 처음 두 번째 완전히 죽여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얘를 얼굴을 자꾸 작게 키우는 거죠. 그게 초창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초보들이 잘알수 없는 게 입장이 말랑하고 주름질 때물 주세요 라는 말만 믿고 그렇게 물 주다 보면 입장은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아메치스였어요. 저한테는 그 뒤로 제가 물 주는 게 조금 바뀌고서는요, 얘가 입장을 많이 줄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잘 커주는 아메치스입니다. 이쁘죠? 얘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아메치스 나이가 얘는 20년 2월 달에 왔네요. 아유, 3년이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분갈이도 한번 해줘도 상관은 없겠다 싶은데요. 아유, 맨날 말만 해준다, 해준다고 안 합니다. 잘 크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문제 생기면 좀 해주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잘 크고 있구나. 그리고 얘가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까먹습니다. 이 외모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너 분갈이 했었구나. 이러지. 분갈이 안 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이 아이는 19년 9월 달에 왔대요. 아, 근데 분갈이 한 번을 안 해주고 여기 자리에서 동민만큼 얼음땡으로 있는 아이도 없을 거예요. 얘도 느린, 되게 성장이 느립니다. 월미인도 느린데 동미인은 대표적인 느린 아이죠. 얘도 별 크게 확 자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동미인 입꼬지는 제가 잘안 하는 편입니다. 너무 늦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다음 다져지는 게 아니에요. 입꼬지는 그럭저럭 잘 되는데 얼굴을 잘 다져지는 게 오래 걸릴까요? 어쨌든 얘는 성장이 느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얘가 19년도에 데리고 왔는데도 19년 9월 달에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듬을 제대로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듬을 제대로 보여줄까 한번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동미인이 입장 단수도 많이 안 줄이고 이렇게 자구도 내줍니다. 자구가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원래 네 개의 얼굴로 있었거든요.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자구가 있습니다. 얘도 아마 두 몸일 거예요. 이렇게 한 몸, 요 앞에 이렇게 한 몸이었을 텐데 자구를 달아줘서 아가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자기 한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렇게 잘 커지고 있는 동미인 올해 정말 이쁜 모습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이쁘죠? 얘는 원미인이라고 하는데요. 원미인이 꼭 보면 석연아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단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얘 아이 관리 잘해서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얘 원래 얼굴은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요. 입꼬지가 얘도 잘 돼요. 그래서 입꼬지했던 아이를 저기 입꼬지판에서 데리고 와서 얘랑 같이 합식해 주었습니다. 너무 헐빈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합식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보기가 괜찮은데 올해는 얘가 입장 단수 좀 채워주면서 이거 좀 약간 헐빈하고 애가 왜소해 보이죠? 그런 느낌을 해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인, 아유, 잘 키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인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데리고 올때이 아이가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다 그때는 입꼬지 하나 아이들만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1,000원, 2,000원짜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우,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는 사랑미인인데요. 꼭 얘가 자이언트 핑크하고도 닮았고요. 헤라가 아니라 라헬하고도 닮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닮았냐면요. 크라운볼? 뭐 이런 아이들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요런 아이인데 얘는 미인이래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서 싼 가격에 데리고 와서 두 포트를 같이 심어준 것 같습니다. 요거를 심어주고, 1년도 안 됐는데 얘는 물이 들어주기 시작해요. 요거보다 더 진하게 물이 들어오고요. 지금 바깥 공경을 제대로 완판할 수가 없어서 얘가 물이 이런데요. 가을에 보면 물이 진짜 잘 들어요, 얘는. 빨갛게 물드는 건 아니고요. 주황빛에, 다홍빛에, 보랏빛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쁩니다. 어쨌든 색깔 물들어주면서 얘가 인색하지 않아서요. 키우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 물들이고 얼굴 다져지고 하는 게 느리다고 하면요. 얘는 빠른 택인 것 같아요. 사랑니인 한번 기회 되시면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아마 이꼬지가 잘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생긴 모습이. 아우, 이쁩니다. 얘는 이미인인데요. 아, 이미인 얘는 제가 너무나 뿌듯한 아이 중에 하나고요. 얘 진짜 작은 아이였거든요. 얼굴 제일 큰 아이가 요만했어요, 요만했어. 다 작았어요. 다 조금조금해서 얘 안에 쏙 들어오고도 혹시나 얘네가 미인이라고 하니까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에다가 심어줬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크지도 않더니 아, 어느 순간에 한번 빵 크더만은 요렇게 커졌습니다. 그래도 겨울 동안 얼굴을 좀 줄인 것 같아요. 한참 살이 쪄가지고 진짜 풍성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 요 겨울 동안 살을 빼면서 조금 약간 움츠러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쁘게 커지고 있는 이미인. 아우, 신기방통한 이미인입니다. 이미인도 저기 뭐죠? 완전 묵혀서 있는 아이들 보니까 진짜 맑은 색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도 정말 좀 맑아지려나 했는데 겨울에 들어가서 햇살을 못본 거죠. 그리고 다시 그 햇살 보여줄 때이 아이는 괜찮은가 봅니다. 요 아이는 얘도 하엽을 많이 지지 않잖아요. 여름 내내, 봄부터 지금부터 겨울 12월 말까지 계속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라서, 아, 햇빛 적응을 짧게 해도 그래서 되는가 봐요. 그것도. 완전히 얘네들이 잊어버리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 애플미인인데요. 야, 이 아이는 원래 한몸 군생으로 데리고 와서 잘 크다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여름에 얘가 무너져서 새로 줬었고요. 이꼬지도 많이 했었는데 이꼬지도 정말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 좀 키워지려나 했더니 작년 여름 되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잎이 자꾸 떨어지면서 무릎 현상처럼 오는 거죠. 그래서 아우 얘 목대 또 상하려나 했더니 살아남았어요. 남아서 가을 동안 겨울에 다시 그 이뻐지려고 속에서 채워져 나가는 아이, 애플 미인입니다. 오히려 이꼬지로 키웠던 애가 더 이뻤는데요. 얘가 지금 다 살아남는 바람에 그때 자리도 비좁고 해서 이꼬지 했던 아이들을 옆에 언니랑 다른 곳에 나눔을 많이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는 요만큼이네요. 애플 미인, 아이고, 기회가 되고 자리가 난다면 이 아이도 다시 그 이꼬지를 해서 위에 한가득 심어보고 싶은 게이 애플 미인입니다. 애플 미인 잘 예를 들어 익으면요. 이민처럼 그런 그러니까 좀 틀리긴 하죠. 그런 얼굴을 간직하면서 풍성하게 키워보면요. 이쁩니다. 얘도 꼭 사과 물드는 것, 그러니까 사과 익은 것처럼 그런 색깔이 나서 애플 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올해는 여름에 좀 아무 이상 없이 계속 쭉잘 커져서, 아, 풍성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자구까지 이래저래 달아주면 완전 풍성하겠죠? 한번 불어주고 왔습니다. 이게 다 불어주는 거예요. 요 정도만 불어주고 내놔도 물방울 때문에 탄다던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얘는 에일린인데요. 에일린도 순둥순둥하게 하엽 많이 지지 않고 커주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요렇게 이쁜 얼굴로 자라줍니다. 그리고 얘가 꽃이 피면요. 아, 다른 아이들은 꽃이 피면 꽃대가 정말 길게 나와서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꽃대가 딱 적당한 크기로 올라오면서 되게 풍성한 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꽃대를 볼만합니다. 이 아이 꽃대 보면서 키우는 아이인데요. 너무 이쁘게 자라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일린입니다. 에일린 물들기가 힘들긴 한데요. 에일린도 이꼬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농장분이 에일린 이꼬지 해가지고 싸게 판다면서 해주셨는데요. 와, 저도 한번 그렇게 키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다육입니다. 지금은 관리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은 하진 않지만요.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게 자라고 꽃이 너무 이뻐서 정말 한가득 왕 심어서 꽃이 확 피고 있으면요.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요 아이보다 한 12개, 10개, 9개 정도가 한번 와락 심어서 진짜 큰 화분에다가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든답니다. 근데 제가 관리를 안 되죠. 그렇게 크면요. 있을 곳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알아서 자구를 안 달아주는 걸까요? 자구라는 거는 괜찮은데, 얘가 저를 너무 많이 봐주나 봅니다. 이쁜 에일린입니다.
요아이 이쁜 아이 알바 뷰티입니다. 다육이가 나이가 들면요, 무거워지면 정말 맑은 색깔이 난다는 게 요아이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키우는 것 중에서는 색깔이 정말 이쁘게 이제부터 물이 들어주는 알바 뷰티입니다. 얘도 물 정말 잘안 들어주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얘가 초록초록하고 어떤 때는 회색 같은 그런 초록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 얼굴로만 계속 있었는데요. 작년 봄부터 물이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하더니 계속 물들미 더더욱 한층 더 높아지고요. 햇살을 조금 더 보여주니까 요렇게 이쁜 색깔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더 맑고 젤리 같은 얼굴로 변해줄까요? 아우, 기대됩니다. 알바 뷰티. 지금 현재의 모습 중에서 이 아이가 정말 보기 좋으네요. 너무 이쁩니다. 아유, 이렇게 이뻐가지고 자꾸 카메라에 들이대는 건데. 너무 이쁘죠? 아, 색깔 어쩜 이렇게 맑은지. 안 이쁜 다육이가 없다는 게요. 요렇게 있고 묵은둥이가 되는 아이들을 보면요. 아유, 언제 그런 못난이 얼굴이 있었나 싶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다육이죠. 지금 제가 키우는 다육이 중에서 오늘은 얘가 으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다육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쁩니다. 요아이는 지금 요렇게 보면 얼굴에 물이 좀 빠지지 않고 있어준 아이 같죠? 지금 살이 많이 빠진 택이고요. 겨울에 물을 제대로 한 번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흙이 정말 단단해요. 요아이는 센세이션이고요. 아유, 이 아이의 자구가 오히려 더 이쁩니다. 요 아이는 입장이 뚱뚱해서 제가 센세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검색도 잘안될때 얘를 데리고 왔거든요. 19년도에서는 센세이션이 잘안 나왔어요. 지금 요즘 들어서 조금 나오는 거죠. 그 아이 경매로 3천 원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뚱뚱한 아이로 데리고 와서 아마빌레 있잖아요. 그런 아이 키운다 생각을 하고 얘를 키웠는데요. 물줄름도 3년 동안 거진 없었고요. 얘가 자구가 나오면서 이 아이가 물들어서 이쁘게 보여주더니 이 아이까지 물들어서 보여주네요. 햇살 없는 곳에 있다고 얘가 중간이 펴졌습니다. 넓게 보고 있으면 아, 다져지지 않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얘 아이가 원래 나이가 많은 아이입니다. 물더 빵빵하게 먹고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입장이 절반이나 살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뚱뚱한 아이였는데, 아유, 요렇게 자라주고 있었네요. 이제부터는 물 관리를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영광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금 봐야 되겠죠? 아유, 센세이션.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밖에 나가면 좀더 이뻐 보일까요? 한번 진열해 보도록 할게요. 저에게는 아직도 미인이 있습니다. 미인이, 생각보다 제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얘는 복숭아 미인인데요. 외두로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런 얼굴 하나를 잘 월미인처럼 잘 키워볼 거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너지면서 입장이 4장이 살아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꼬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아, 이꼬지를 잘 됐어요. 이꼬지가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확실히 빠르고요. 얘는 원래 크게 자라는 아이인가 봅니다. 복숭아 미인인데요. 아우, 요 아이는 원래부터 크게 자라는 아이인가 봐요. 심어주고 이꼬밭에서 자라는 크기가 다른 아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해서 더 크고 이러면 자리도 비좁고 다른 아이들한테 간섭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화분에다가 얘를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여기다 심을 때는 어느 정도였을까?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앞쪽에 보면 애플 미인 같은 그런 그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빵 하고 완전히 커졌어요. 얘는 심어주면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처음 시작을 한 단계잖아요. 입장부터. 그래서 그런지요. 자라는데 얘가 걸림돌이 없는 거죠. 자라는 환경에 있어서. 적응을 하면서 얘가 한 번씩 시작을 해서 이제 이꼬지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커줍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까지 커졌어요. 아, 더 커지려고 하고 있는 거, 서로 미는 거죠, 얼굴을. 원래는 여기, 이렇게 위에서 딱 보면요, 이렇게까지 삐져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넘치다 못해 휘어지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아, 1층에다가 해놓으면은 2열 정도로 안될것 같은데, 오늘 한번 내어보는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요. 안 되면 위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하나로 키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따로 넣어야 하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햇살을 너무 강하게 받는데 타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도 조금 되고요. 아, 어떻게 커질지 약간 조금 걱정도 됩니다. 밑에 1층에 맨 바닥에서 크는, 난간에서 크는 아이들은 그나마 햇살에 좀 영향을 조금 덜 받아요. 조금. 근데 맨 위에서는 가릴 게 없으니까 너무 직사광선에 쬐는 건 아닐까. 한 번도 그렇게 키워보지 않은 아이라서요. 조금 걱정은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 아이가 청성미인입니다. 청성미인도 약간 초록초록한 면이 오래도록 있었어요. 얘가 되게 애기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가 커지는데요. 19년도에 아마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20년도였네요. 20년 2월달에 왔나 봅니다. 와, 요렇게 이쁘게 커지고요. 와서 이렇게 자구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이꽂이가 정말 잘 됩니다. 이꽂이 했던 아이들 여기다 심어주고 싶었는데요. 요번에 나눔할 때 얘가 간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 옆에다가 심어줄 수가 없네요. 요 아이도 지금 뿌리가, 얘도 뿌리가 정말 왕성하게 잘 크는 아이라서요. 아, 여기 지금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되면 물 먹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에다 풍덩 담궈서 뽀글뽀글한 걸 없애주고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첫물이니까 다음번에 혹시나 들여놓을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물을 받아놓고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위에서 물 주는 걸로 하고요. 아, 비 오는 날이 좀 종종 10일에 한 번, 15일에 한 번씩 비가 오면은, 아우, 성장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때는 빠짐없이 제가 그 위에다가 물을 막 부으려고요. 그렇게 생각 중이랍니다. 어저께 보여드리는 게 미인들 종류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블루 서프라이도 나오고,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에일린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저쪽에서 나오지 못한 미인들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원래의 자리로, 저쪽 두 번째 방의 아이, 자리로 가야 될것 같고요. 어저께 하루, 잠시 이제, 어저께 하루? 여기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베란다에서도 노숙을 하긴 했는데요. 햇볕을 보면서 하루 노숙을 잘 했나 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자기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 미인들의 색깔 거진 다 빠지고 회색빛이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랏빛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랏빛이랑 분홍빛이랑 아울러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미인들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동미인도 살짝 자기 색깔을 내주려고요. 이제 색깔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맑은 색깔로 바뀌어주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미인도 색깔이 더 이뻐지고요. 아, 역시 이제 내가 얘네들이 마음에 그렇겠죠. 이제 내가 여기에서 노숙을 하나보다 하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와, 너무 이쁘죠? 아이들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만큼의 이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제가 저쪽에 안에서요, 들어서 안에서 물 주고 뭐 이렇게 보여드려도, 야, 지금보다 예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있는 다육이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죠? 노숙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할수 없다면 다른 분들 걸 보면서 약간의 힐링도 느껴보시고요. 제가 베란다 안에서 키워보는 걸 못해봐서 그렇지, 베란다 안에서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키우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들 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이뻐요. 어쩜 이런 색깔을 저한테 보여줄까요? 이때까지 힘들었지, 고맙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이쁘죠? 아, 오늘도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한참 이뻐지는 날들이죠. 아, 그리고 어저께 댓글 보니까
아, 제가 냉이를 너무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어보면 제가 웃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면서 막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아, 그 말을 들으시고 노숙을 시켰다가 제가 노숙한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막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말에 하셨다가 냉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 어떡해. 제가 너무 말을 가볍게 한 거는 아닌지. 아이고 냉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어떡해요. 그거 냉해 피해 올봄잘 넘기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돌아오니까. 아 그분은 죽었다 그랬어요. 맞다. 죽었다 그랬죠. 아이고, 원래 약한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어떡해. 아, 이쁘게 키우는 걸 보내고 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그 대신에 또 달라요. 또 예를 들어서 샹그릴라가 갔다 그래도 똑같은 샹그릴라가 와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한번 다시 시도해 보시면 안 될까요? 마음이 졸였습니다. 어저께 댓글 보면서, 어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일찍 내놓아도 냉해 피해가 없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빨리 노숙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요. 이제부터 단련을, 원래 이게 잠시 한 달, 단련, 일주일, 이주일 단련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단련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따뜻함도 더운 거, 추운 거 우리는 사계절이 다 뚜렷하잖아요. 그 사계절을 잘, 그 계절에 맞게끔 잘 돌봐주시면 얘네들이 냉해에서도 이겨냄이 다르고요. 해 보는 일광 그 햇살에 타는 것도 이겨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곱게 키우면 곱게 키울수록 얘네들은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사는 환경이 비닐하우스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교배해서 나온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얘가 야생화 같이 이렇게 사는 애들을 보면 햇볕 저녁을 아무것도 가림막이나 이런 돌봄이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되게, 뭐라죠? 강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보시고 올 봄부터 잘 얘네들을 관리해서 너무 이른 겨울까지 놔뒀다가 이른 겨울? 그러니까 너무 추위를 맛보지도 못하게 그냥 바로 들여놓고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더울 때도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얘네들을 관리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클수 있는 다육이, 건강한 다육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아요. 어떻게? 아이고, 요번에 피해 입은 분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한 것 같아서. 어머, 지금 햇살 들어옵니다. 햇살 들어오니까 너무 이뻐요. 저쪽까지 찍어드리고 싶은데, 하슬이? 저쪽까지 다 찍어드리고 싶은데, 아, 시간상 너무 오래 찍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내일 더 이쁘고 아름다운 얼굴들을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을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마사하고 밑에 배수 좀 까는 난석이 떨어져가지고요. 그게 오면 다시금 제가 화분갈이를 해야 돼서 그걸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한번 쉬는 시간으로 찍어봅니다. 아, 이쁩니다. 너무 이쁜 다육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